대한민국의 16강전, 네, 브라질과의 한판 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허용을 했고요.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욕심이죠. 세계 랭킹 1위고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지난 대회 독일도 잡고 이번 대회도 좋은 경기를 보였지만, 네,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좀 크게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네, 막상 경기가 끝나고 탈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우리 선수들 사흘 동안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조별리그 치르는 동안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수 있구나,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그리고 16강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축구를 하면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네, 벤투 감독님부터 우리 선수들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질전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꿈이라도, 야, 우리가 브라질도 잡을 수도 있고 8강도 가고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거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경기였어요. 우리는 사실 주전 선수들 위주, 그러니까 엘리트 딱 이 대표팀에 뽑히는 선수들 정도가 우리 축구의 최고치, 그러니까 우리 축구의 어떤 평균치가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엘리트들의 정말 뛰어난 초인적인 노력과 어떤 그 조건을 갖고 자신이 갈고 닦은 그런 선수들의 어떤 집합체로서의 대표팀이 우리가 수준이 있는 거지, 사실 한국 축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수준은 사실 갈 길이 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자체만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별리그 세 경기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온 힘을 주전 선수들이 다 해서 쓰다 보니까 브라질처럼 여유있게 로테이션 돌려서 본선에 올라오나 16강에 올라오는 이런 팀을 만났을 때 네, 경기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첫 골을 너무 일찍 내줬고, 그리고 페널티킥을 그거를 그렇게 단호하게 줬어야 됐을 정도의 파울이 없나? 물론 키킹 반칙이긴 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공을 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에서 들어온 히샬리송을 안 찰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뭐 일단 판정은 내려진 것이고 VAR도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에 너무 이르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그때부터 많은 게 네,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안 그래도 없던 힘 짜내서 경기하던 준비를 하고 또 경기를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른 시간에 내줬던 두 골이 네, 모든 상황을 종료를 시켜버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선수들의 기운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 우리가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만 두 번을 싸워서 두 번 다 대패를 했어요, 브라질 상대로. 그런데 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연속골을 먹으니까 선수들이 좀, 네, 좀,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한 것은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 선수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게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16강에 진출했던 거, 또 조별리그 3경기에서 보여줬던 경기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4년 동안 그게 뭐 빌드업을 중시하는 점유율 축구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4년이라는 한 사이클 동안 준비를 해서 그 축구를 본선에서 펼쳐 보이면서, 물론 뭐 벤투 감독이 본선에 오는 과정에서 변한 부분도 있죠. 선수 교체를 이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분명히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인 기억을 안고 이번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오늘 한 경기를 놓고 희생양을 찾고 누구 때문에 졌다는 둥 뭐 어떤 게 문제였다는 둥 이런 얘기를 물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던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선을 치르는 어떤 모습들,
그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좋은 점들을 어떻게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0패를 했거나 후반전에 추가 실점을 더 했다면은 더 절망적이었고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잃었던 것들을 많이 좀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백승구 선수의 그 중거리 슈팅 좀 호쾌했던 그 만회골을 한 방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고마웠고 우리가 이번 월드컵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국한에서 얘기를 하면 하여튼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쳐있던 것도 지쳐있던 거지만 너무 좀 유순하고 너무 좀 잔꾀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흐름을 끊어야 될 때 반칙이 됐던 아니면 약간의 엄살이 됐던 브라질도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 요소들이 앞으로 이런 대회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하게 됐고 뭐 그런 거 없이도 정말 좋은 경기를 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조별리그 세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결승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카타르 도하에 있습니다. 어떤 팀이 결승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결승전 중계까지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안정헌 의원이나 김성주 캐스터도 마찬가지고 김성주 캐스터는 중간에 공명광 녹화 때문에 한번 네, 들어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기운이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번 때 재밌지 않습니까? 좀 수준 높은 축구들 재미난 경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MBC를 통해서 네,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저희 중계를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선수 출신이 아닌데 운이 좋게 축구 해설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오래 하는 동안 대표팀 중계 A매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월드컵 중계를 그것도 두 개 대회 연속으로 하게 되고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가는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카타르 도하에 참 네, 낯선 환경이고 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지치지 않고 많이 중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좀 멘탈을 다잡을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저희 볼리TV 구독자 여러분들 멤버십 저희 채팅방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굉장히 소중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볼리TV 운영을 좀 더 좀 재미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동료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 벤투호의 여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박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경기 아쉬움, 네, 뭐 아쉽지만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그냥 안에 담아만 두시고 어디에 뭐 댓글이나 이런 데 쏟아내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보면서 네.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벤투 감독 제가 작년 10월 달에 시리아전 중계하다가 제가 그 사이에 사과도 한 두 번 정도 했지만 그 경기를 졌다면은 벤투 감독 거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경질을 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아무튼 약간 경솔했던 얘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다 뚫고 또 우리 뭐 한일전도 계속 지고 여러 가지 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선수들의 신뢰를 얻고 또 선수들과 함께 월드컵 본선을 정말 훌륭히 치러낸 벤투 감독 네, 박수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오늘 네, 현장 후투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바